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김하성은 슈어저와 디그룸을 넘을 수 없을 것이다. 지난 7일 스포츠 매체 MLB.com이 내놓은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과 관련된 기사 내용입니다. 슈어저와 디그룸으로 이어지는 뉴욕 매치에 2억 6,750만 달러짜리 강력한 투수들이 김하성의 샌디에이고 타선을 압도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입니다. 이날 MLB.com은 샌디에이고의 전력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샌디에이고는 훌륭한 선발 투수들이 있고 마운드 뎁스도 깊다.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한다면 선발진이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이 팀의 가장 큰 물음표는 공격력이다. 특별히 깊은 라인업은 아니다. 뉴욕 매치의 원투펀치 맥스 슈어저와 제이콥 디그룸이 결국 샌디에이고의 공격력을 잠재우고 다음 시리즈로 진출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운드가 강력한 뉴욕 매치가 이길 것이다. 하지만 이 전망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MLB의 예측 기사가 보도된 바로 다음 날 미국 뉴욕 시티필드에서 벌어진 내셔널 리그 와일드카드 결정 3연전 뉴욕 매치와의 1차전에서 샌디에이고는 매치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김하성은 2안타 1볼넷으로 맹활약하며 7-1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날 김하성은 생애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을 경험했지만 흔들림 없이 하위 타선의 핵으로 활약했고 두 번째 타석이었던 5회에 재치있는 타격으로 우측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김하성이 출루한 뒤 샌디에이고 타선이 폭발하며 5회에만 대거 4득점에 성공했고 빅이닝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기세를 탄 김하성은 6회 초 볼넷을 골라나갔고 9회 마지막 타석에서는 바뀐 사이드암 투수 마이칼 기븐스를 상대로 좌측 2루타까지 때려냈습니다. 공격력이 약하다는 MLB.com의 분석을 비웃듯 이날 김하성은 자신감 넘치는 쉿 세레머니를 선보였는데 그 순간 뉴욕 시티필드는 그야말로 정막이 흘렀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김하성의 쉿 세레머니, 이미 뉴욕 관중들은 조용했다. 김하성은 이날 사이영상을 3번이나 수상한 매치의 자랑, 슈어저를 상대로 첫 안타를 만들었는데요. 이 안타는 추신수 류현진, 최지만에 이어 코리안 빅리거 역대 4번째 메이저리그 가을 야구 안타를 때려낸 순간이었습니다. 김하성은 이후 오스틴 놀라의 2루타로 3루를 밟은 뒤 주릭슨 프로파에 달아나는 3점 홈런대 홈을 밟으며 포스트 시즌 첫 득점까지 신고했습니다. 이 홈런에서 선행주자 김하성은 홈에 들어와 프로파를 기다렸고 프로파가 돌아오자 함께 쉿 세리머니를 하며 뉴욕 관중들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장면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슈어저의 실수를 프로파가 처벌하는 3점 홈런을 쳤다. 득점 이후 샌디에이고 유격수 김하성과 프로파는 자신들의 입으로 손가락을 가져가는 세리머니를 했는데 이미 뉴욕 관중들은 조용해진 상황이었다. 또한 팀 동료인 마차도가 김하성을 향해 사랑한다고 외치는 장면이 방송 중계 영상에 잡히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김하성이 6회 초 볼넷을 골라 두 번째 출루에 성공했을 때 더그아웃에서 마차도는 김하성을 향해 한국말로 사랑해를 외쳤습니다. 김하성이 샌디에이고의 주전급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경기 후 샌디에이고 멜빈 감독 역시 김하성을 극찬했습니다. 김하성이 아주 편안해 보인다. 경기 전에도 즐거운 모습이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그처럼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다면 많은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더불어 김하성은 공격도 시즌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팀을 위해 결정적인 안타를 때리고 있다. 여기에 내구성도 갖췄다. 지난해는 미국에 온 첫 해이고 출전 기회도 많이 갖지 못하면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자신의 자리를 찾았고 팀에서 중요한 선수임을 깨닫는 모습이다. 라며 이번 시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멜빈 감독은 플레이오프 첫 경기를 분석하며 7번 타순으로 나온 김하성의 활약을 정확히 언급했습니다. 김하성이 하위 타선에서 좋은 생산력을 보여주자 상대 투수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었다. 상대 투수는 쉴 틈이 없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는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벌어진 2차전에서 김하성 선수는 무안타로 침묵했고 샌디에이고 역시 무기력하게 패배했습니다. 매치의 선발 투수 제이콥 디그롬이 시속 162km에 달하는 빠른 공을 앞세워 샌디에이고 타선을 꽁꽁 묶었고 김하성 역시 이를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1승 1패가 된 두 팀은 10일 최종 3차전에서 승부를 가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김하성의 경기였습니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김하성은 3차전에 유격수로 출전해 공격의 선봉에 서며 팀의 디비전 시리즈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이날 볼넷 3개, 3득점, 그리고 도루까지 야구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김하성은 그야말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김하성은 2회 2사 1루에서 맞이한 첫 타석에서 상대팀 선발 투수 크리스 베싯과 7구까지 가는 끈질긴 승부 끝에
안타보다 값진 볼넷을 얻어내 출루했습니다. 4회 2사 후 주자 없는 상황에서는 또 한 번 볼넷을 얻어내고 1루를 밟았습니다. 이후 2루 도루까지 성공했습니다. 한국인 야수가 MLB 포스트시즌 경기에서 도루를 성공한 것은 김하성이 최초였습니다. 샌디에이고에 후속타가 터지며 김하성은 또 한 번 홈을 밟았습니다. 투아웃 이후 볼넷과 도루로 득점까지 만들어낸 것입니다. 8회 선두타자로 나선 김하성은 또다시 볼넷으로 출루한 뒤 후안 소토의 적시타 때 득점까지 성공했습니다. 볼넷을 따내는 선구안에다가 도루까지 성공시키며 김하성이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이날 김하성은 6타자 연속 범타로 안정을 찾던 상대팀 투수 베싯을 볼넷과 도루로 완벽하게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샌디에이고의 귀중한 추가점이 됐습니다. 결국 김하성의 샌디에이고는 뉴욕 매치를 꺾고 포스트 시즌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김하성은 최이섭, 추신수, 김현수, 최지만에 이어 한국인 메이저리그 타자로는 5번째로 포스트 시즌에 출전 중인데 1차전에서 안타를 치며 추신수, 류현진, 최지만에 이어 포스트 시즌에서 안타를 때린 역대 4번째 한국인 빅리거가 됐고 3차전에서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플레이오프에서 도루에 성공한 한국인 최초의 선수가 됐습니다. 이날 경기 직후 뉴욕 언론들은 김하성의 활약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김하성이 출루율 5할에 환상적인 수비까지 보여줬다며 상대팀이 경계해야 할 1순위 선수다웠다고 극찬했습니다. 매치와 샌디에이고의 시리즈가 시작되기 전 미국 뉴욕 지역의 매체 뉴욕포스트는 뉴욕 매치가 샌디에이고와 경기에서 걱정해야 할 점 몇 가지를 꼽았는데 여기에서 베이스러닝과 관련해서는 김하성을 경기 1순위로 여겼습니다. 뉴욕포스트의 예상대로 김하성의 빠른 발은 샌디에이고 공격의 주된 무기가 됐습니다. 이날 김하성은 4번의 타석에서 볼넷으로 3차례 출루해 모두 홈을 밟았습니다. 미국 매체 팬그래프는 샌디에이고와 뉴욕 매치의 와일드카드 시리즈 프리뷰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김하성을 극찬했습니다. 김하성과 마차도가 있는 샌디에이고의 왼쪽은 특히 인상적이며 수비가 여전했다. 3차전에서 뉴욕 매치의 페인은 1안타에 그친 타선의 부진이었는데 중견수 그리샴, 일루수 윌 마이어스 등 샌디에이고 야수들의 환상적인 수비에 막힌 타구도 많았다. 이날 김하성의 맹활약 덕분에 샌디에이고는 LA 다저스와 5전 3선 승제의 디비전 시리즈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저스와의 첫 번째 경기에서 2루타를 치며 맹활약했지만 아쉽게도 샌디에이고는 5대3으로 패배하고 말았는데요. 과연 김하성의 생애 첫 메이저리그 가을 야구는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한국 야구 팬들의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